저는 서로. 아, 진짜. 아, 네. 필라의 단점? 단점은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경우. 그러니까 많이 넣고. 약간 볼륨에 대한 욕심? 안녕하세요. 네, 유엔영 피부과 류정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엔영 피부과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필러라고 하면 이제 채우는 물질이잖아요. 채우는 물질이니까 뭐 주름이나 이제 꺼진 부위를 채운다. 이제 그게 이제 필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에 많이 권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했을 때 이제 좀 어려 보이거나 아니면 예뻐지거나 그쵸. 네. 아니면 세련돼지거나 그렇죠. 네. 네.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거고, 권해드리고요. 네. 근데 만약에 했는데 어색해지거나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네. 그러면은 권해드리진 않죠. 근데 이제 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남들이 못 알아차릴 정도인데 얼굴이 좀 달라졌네? 뭔가 예뻐졌네? 네네.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피부과에 다른 시술을 하러 오셨어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굉장히 강하게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필러를 약간 메이크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메이크업 받아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앞볼에 하이라이트를 준다거나 뭐 T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좀 더 세련되고 남자분들이 여기 이렇게 쉐이딩을 하면 좀 직각을 보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멋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필러가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성과 여성성과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할 수 있는 네. 시술이죠. 네네. 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예쁘고 좀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게 꼭 레이저를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서 필러는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치료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하면 좀 더 예뻐지겠다 이런 결정이 되면은 저는 필러 시술 굉장히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굴에 좀 살이 없는 편이라, 살이 없는 편이라, 그리고 이렇게 약간 꺼진 남자 얼굴은 이렇게 여자 얼굴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채우면 정말 안 이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약간 직선을 좀 강조하면서 꺼진 부위만 살짝 메워주면은 굉장히 그 남성성이 강조가 되고 뭐 남자가 너무 턱이 없는데 무턱한 맞아요. 근데 턱을 조금 살려주고 너무 멋있어져요. 턱을 조금 약간만 키워주면 좀 작으신 분들 이제 크신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을 해주면 훨씬 더 인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세련돼지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30대 초반에 그때 약간 다크 서클 부분에 필러를 유원장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필러가 그렇게 잘 녹는 그런 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오래가는 피부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예전 얼굴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덜 피곤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는 저도 받고 서로 받고 저희 뭐 부모님 뭐 여동생 가족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당연히 우리 환자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시술이고요. 그래서 필러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은 시술입니다. 네. 단점 필러의 단점? 단점은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경우에. 그러니까 많이 넣고. 약간 볼륨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조금 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 이제 물론 하면 이뻐져야 되잖아요. 이뻐지려고 하는 거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했는데 누가 봐도 예뻐지지 않고 부자연스러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이 있나? 제가 필러를 한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환자분, 그러니까 모든 고객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다른 시술도 있지만 필러가 맞아.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얼굴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만 잘 시술하면 네네. 저는 안 되는 부위는 없다. 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시술마다, 부위마다 조금 양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노원 유엔영은 15년, 이제 저희는 한 10년 정도 된 병원이고, 저희는 이제 한번 필러 시술을 한 분들을 거의 뭐 10년 정도 계속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됐을 때, 뭐, 그 필러가 뭐 큰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뭐 어떤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들도 저희가 10년 정도 전부 다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적절한 양으로 받으시면은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는데 네. 이제 면역 반응이 조금 생기는 일어난다거나 네, 그러면은 뭐 약을 먹거나 네. 정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녹이면 되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맞아, 네, 굉장히 드문 문제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그 굉장히 안 좋은 몇 가지 때문에 네.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네. 일이죠. 우리가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러는 좋은 시술입니다. 네네. 난 너무 쉬웠죠. 물론 그 잘 녹는 그 네. 안티도트가 있는 경우에 네, 네. 히알루론제라고 하는 걸로 녹이게 되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 녹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연구 필러라 그러고 뭐 반연구 필러라고 해서 녹이지 않는 필러도 썼는데 저는 녹일 수 있는 필러만을 쓰고 네.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 이제 용량을 그 녹이는 용량을 조절을 하면 정말 잘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각하듯이. 그러니까 요만큼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게 좀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그 용량을 좀 조절을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맞고 아 녹여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네네.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는 네네. 거겠죠. 네. 뭐 필러 면역 반응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본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요즘엔 뭐 코로나 백신 후에 이제 필러가 좀 부었다 맞은 부분이 부었다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그건 본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때 아주 가끔 저는 한 두 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필러를 맞고 왔는데 그 부분이 부은 것 같다. 그렇지만 먹는 약 2, 3일 먹으면 바로 가라앉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처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겁을 이렇게 너무 이제 싫다 이런 그렇죠. 네.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는 자연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맞아. 이제 그런데 이제 부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마, 그다음에 여기 콧대, 그다음에 뭐 턱 이런 데는 한번 넣어드리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이마를 넣어드렸는데 아직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넣어드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처음도 잘 넣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녹이는 흡수되는 필러를 했는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사실 좋은 거죠.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처음에 부자연스럽게 넣었다면 예를 들어서 맞아. 너무 빵빵하게 넣었다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근데 물론 그럼 녹이면 되지만 처음에 넣을 때 자연스럽게 넣으면 10년이 지나도 자연스러울 거고 맞는 말이에요. 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그때 눈 밑에 꺼짐 부분에 이제 필러를 넣었던 게 사실 아직도 뭐 100%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를 예방해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제가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녹여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루 만에 다 녹습니다. 네. 그 녹는 주사를 넣으면 그래서 흡수가 되는 것과 녹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흡수가 빨리 되는 분들도 있고 늦게 되는 분들도 있고 흡수가
흡수가 잘 되는 부위도 있고 안 되는 부위도 있고 근데 흡수에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내가 녹는 필러를 넣는다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하루 만에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맞으면 안 되는 부위라기보다는 이제 좀 위험한 부위가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위가 있는 거죠. 이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코 근처는 저는 항상 조심해서 맞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혈관 사고의 문제가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 생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곳을 할 때는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네, 하고. 천천히 하고. 그러면은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15년간 썼는데 크게 그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이제 공부해서 시술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네네. 미학적으로 디자인하는 그 눈과 그리고 그 디자인한 눈을 안전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손. 그래서 이 눈과 손을 전부 다 가진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러의 전문가에게 이제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가성비 있게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로 다시 이제 재탄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그 선입견에 쌓여서 좀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게 되는 시술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필러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필러의 좋은 점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필러 얘기를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네,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